여러분, 먹는 TV의 저는 아낭. 네, 저는 봄이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제일 우주 최고로 사랑하는 피자인 팬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슈퍼 슈프림이고요. 그냥 먹으려니까 좀 허전해서 리치 치즈 스파게티랑 같이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1인 1 스파게티를 할까 싶기도 한데 일단 그냥 먹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컵 드시오. 받으시오. 이제 이거 옛날 사람이다, 맞지?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자, 됐어, 됐어. 한 번 더. 받으시오. 펩시네. 근데 음식점에서 다들 펩시를 쓸까? 펩시가 더 싼가? 조금 더 싸다. 아, 조금 더 싸나? 나는 부르르라는 콜라 안 먹어보고 싶은데. 나도. 맞죠? 맛있어? 잘 잡히나 보다. 잘 잡히나 보다. 이게 약간 지점마다 조금 컨디션 차이가 있어가지고. 맛있다. 행복한 맛이야. 진짜 기름지고 바삭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시키세요. 맛있어. 에어컨 쬐면서 이거 먹으니까 행복해요. 이거 겁나 도자. 응? 이거. 저희 어머니는 이 부분 진짜 좋아하세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부분만 떼서 드세요. 보통 도우를 버리잖아요.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진짜. 그니까. 개발 잘했다. 맛있다, 맛있다. 아이고.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소스에 찍어서 뜨끈뜨끈해. 7번가 피자라고 아세요? 옛날에 저는 7번가 피자를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피자 킹이라고 개인이랑 체인점 있었거든. 우리 집 맨날 거기서 시켜 먹었다. 왜? 이거 봐. 어떡해. 옷에 다 묻었어요. 내가 확인할 테니까 보지 마. 저희가 옆을 자꾸 보는데, 아니, 한쪽 얘기해야지. 저희가 자꾸 옆을 보는데, 옆에 화면 미러링을 해놔가지고, 컴퓨터 화면 모니터로 저희 촬영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뭐 내려갔냐? 맞지? 내려갔거나 말거나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진짜 미친 맛이다. 이게 맛있지? 언니 요새 우영우 봐? 우영우가 뭐야? 아 그거 천재 변호사 우영우. 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안 보는데 엄청 재밌다며. 진짜 재밌어. 근데 그게 뭐야? 무슨 중간에 공룡인가 뭐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생각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가. 거기서 우영우라는 여자가 자폐 스펙트럼 뭐 이제 그러면 장인데 근데 엄청 머리가 좋은 거야. 근데 고래를 엄청 좋아해. 아 고래였나? 진짜 재밌어. 뭐 맛있다 이거. 내가 그거 보고여서 그 작가가 썼던 증인이라는 영화도 봤거든. 그거 진짜 재밌더라. 작가가 뭐 그런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다 쓰시나 보다. 증인도 그런 내용일 거 아니야. 법정도 법정인데 그 자폐 관련으로 엄청 잘 조사하셨구나. 아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 한번 봐야겠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 애 1인 1 스파게티 했어야 됐다. 난 증인이라는 영화를 안 봐서 그 애 정성이 아! 나무수영장을 탔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납득을 못하는. 왜냐면 그때 후보가 쟁쟁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영화도 안 봤고 사실 나는 정우성 씨는 외모는 짱이지만 연기가 그렇게 연기파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오늘 영화를 봤는데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영화의 내용이나 영화의 이런 그거 거기서 연기한 거나 충분히 받을만 했던데. 아,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보지도 않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 같다. 딱 보고 평가해야지. 영화 너무 좋더라. 영화가 딱 그 작가님이 쓰신 거라서 그런가. 딱 우영우랑 분위기랑 있는 게 똑같더라. 따뜻하고. 거기서 증인에서 보면, 그 증인에서 14살짜리 아이가 그 배우 이름이 뭔지 내가 생각이 안 난다. 어, 맞다. 그 배우가 거기서 좀 자폐 그건데, 거기서 걔가 이제, 어느 날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살인이 나는 거를 목격하는데 그거를 이제 원래 처음에는 정우성이 변호사 반대편에서 살인이 아니다 이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래갖고 스포는 이길 수 없다. 근데 엄청 재밌더라. 그래서 한기가 맡은 역할이 변호사는 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 아니냐고. 향기도 연기 잘하구나. 엄청 잘하신다. 아, 그건 조금 부끄럽다. 정우성 연기 보지도 않아놓고는. 그러니까 나는 근데 후보가 쟁쟁했거든. 나는 그냥 속으로 내심 웬 정우성? 이랬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왜 정우성 이미지가 좀 좋잖아. 그래가지고 막 욕을 먹고 막 그러진 않았는데 그냥 다들 뭐지? 막 이랬거든. 겨우 후보 중에 왜 정우성? 이런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때 후보가 누구였더라? 좀 쟁쟁한 게 했었다 기억이 안 나. 근데 영화를 보니까 가질만 하더라. 그리고 내가 생각했다고 그래 정우성 씨 연기 잘하던데.
응? 이게 뭐냐? 태양은 없다? 아, 비트? 어, 비트. 이거 타기. 내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어디서, 무슨 영화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왔는데, 고소영이 그 노예 미팅인가? 노예팅 해가지고, 딱 정우성이 걸리잖아. 그래서 정우성을 만났는데, 정우성이 엄청 좋아하는 거라 고소영을 만나가지고, 그때 정우성이 너무 잘 잡힌 거야. 그래서 관객석에서, 진짜 이거는 시킨 게 아니고, 계속 돌로 나오더라. 맛있겠다. 하나씩 뜯어먹어볼까? 잡아라, 한쪽.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진짜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너무 맛있다.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좀 촌스러운 맛일 수도 있어요. 되게 뭐 자극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새콤달콤하고 기름지고, 그냥 가장 바삭바삭하고, 가장 피자스러운 가장 맛이야. 기본적인 피자 맛. 근데 제일 맛있게 빵 먹는 방법이 버터에다가 모닝빵을 이렇게 반 갈라서 굽거나 식빵을 발라 굽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맛이에요, 딱. 한번 드셔보신 분 아실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행복하뇨. 그래서 그 뭐야 우영우 그거 200억 들었다던데? 그거 언제 했냐면 제 채널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동시에 방영되긴 하는데 그래도 유명한 채널이 아니라며. 아니 난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거든? 진짜 막 70몇 번 이런 채널 있잖아. 진짜 처음 들어보는 채널. 그런 채널에서 진짜 그거를 제작하는 그 제작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아, 아니다. 원래 SBS에 편성하려는데 SBS에서 편성 밀려가지고 못했다더라. 뭘 일부러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던데. 지금 우영우가 대박이 난 거니까 그 회사의 주식이 지금 막 40% 막 뛰었다대. 아니, 사람들이 봐봐.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 70몇 번 정도 되는 채널에 채널을 시청률이 4% 높고 대박이잖아. 그렇지. 난리 났다대. 근데 그게 하필 유퀴즈 동시간대야. 그래서 재밌다고 하다니. 엄청 재밌네. 그런데도 너무 재밌어. 그렇지만 나는 본방 유퀴즈 보고 이제 넷플릭스 보고 금요일날 넷플릭스로 수 목표했고 몰아준다. 너무 재밌어. 박은빈 나오지? 응. 연기 잘하나? 공부를 많이 했겠네. 사람이 엄청 엄청 선한 것 같더라. 실제로도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다. 잘 모르지만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그쪽을 연구하는 교수님을 계속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 자신의 연기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요?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했다더라. 이게 마음씨가 없구나. 그 연기 진짜 아예 푸신 연기들 중에 되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많대. 그런 것 같다. 아 이거 여러분 이 뒤에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랄게요. 이거 맛 없으면은 할 수 없지만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피자를 진짜 잘했어.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 에어컨 켜놔도 다리 땀이 나는데, 진짜. 에어컨 한대 더 설치해야지 안 되겠다. 너무 덥겠더라. 고양이도 더워 하잖아. 근데 고양이들 그래도 추위에 비해서 더위에는 그래도 좀 강한 편이다. 근데 좀 더운 거 좋아하는 것 같다. 따뜻한 거 좋아하니까. 추위를 진짜 싫어하지 고양이들은. 길냥이들 불쌍하다. 오죽하면 차 안에 들어가겠네. 좋겠다. 아
숲까지 계속 쳐다보게 돼. 내려갔을까봐. 일단 확인한 건, 이 카메라 자체는 성능이 좋다. 중간에 있으면 4K 60p인데 꺼지는 일이 전혀 없었다. 4K 60? 60이랑 찍어봤거든. 대박. 제 신폰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이 피자가, 뭐, 새로 나온 피자 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기본형 아메리칸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피자가 전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연식이 좀 됐더라고요. 80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걸로 제가 봤는데,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언니 때문에 처음 먹었는데, 도우가 팬피자 이렇게 바삭바삭한 걸 처음 먹었거든요. 진짜 처음 먹었을 때 너무 신세계였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게 있었나? 난 왜 몰랐지? 이랬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뭐 이런저런 피자를 다 먹어봤는데, 이 도우는 팬피자 말고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먹게. 뭐 도우 중에 뭐 여러 가지 도우 막 개발한 거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도우만큼 맛있는 거 아직 못 본 것 같아. 보통 다른 피자는 도우를 대부분 버리니까 도우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연구를 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냥 도우 자체가 맛있어요. 맞아. 오히려 그 알맹이보다 도우가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맛있는 이 맛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아, 날이 너무 더운데 뭐 비록 딴 방에 있지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한 얼음 콜라랑 이거 먹으니까 진짜 행복이고 천국이네요. 진짜 이런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노력하는 먹는 TV의 아낭 네, 봄이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물놀이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 아우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딱 이 정도 양이 좋았던 것 같아. 스파게티 한 대 더 하면 이거를 맛있게 못 먹었을 것 같다. 너무 맛있다.